여기가 진짜 메인 룸이거든요. 브리딩 앤 홀드백이라고 적혀있네요. 네네.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붕가붕가 앤 암칸다 이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세이 아 스태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도 서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좀 아실만한 분들 아실 겁니다. 인테리어 맛집. 자, 오늘 그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크레제 전문샵을 하고 있는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아, 좀 많이 긴장하셨는데. 강동에서? 네네네. 서울 와.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인트로가 필요 없어요. 가게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단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 입구에 들어왔는데, 와, 여기가 진짜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카운터가 무슨 포탈 카운터 느낌으로. 와, 이쪽에 또 크레 전문용품들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여기는 관계자외 출입 금지인데, 와, 이 안에 진짜 완전 메인룸 같아요. 자, 좀 이따가 이거 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와, 이 풀백이 진짜 완전 고급스럽게 있고, 장난 아니네요, 뷰가. 너무 멋지네, 이거 뭐죠, 이거 전부 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관심이 좀 생겨서. 아, 풀백이에요? 네네. 관심 생겼다고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깔아놓으신 거네요, 지금.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게 무슨 풀백이죠, 이거? 그 몬스테라라고 요즘에 핫한 식물인데요. 아, 이거 제가 알기로 좀 비싼 걸 알고 있는데. 뭐, 비싼 아이들도 있고, 좀 저렴한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 정도 하죠? 뭐, 입 하나에 150만 원 정도? 150! 네. 어떤 애죠 지금? 이 친구인데요. 아, 이 친구예요? 네네. 저 옐로우 몬테라라고 요즘에 저 입 한 장에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4장 붙어 있네요? 4장입니다. 600만 원이에요? 네. 미쳤네요 진짜. 뭐 더럽게 비싸네요 불빛에.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인테리어 돈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네, 인테리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죠?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6천 들었는데 돈 아끼려고 우리 돈을 쓰잖아요. 진짜 나 아예 농담이고 지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완전히 꼭 현대미술 작품 같은 느낌. 이쪽에 다 분양하는 애들이? 네네, 다 분양하는 아이들이에요. 와, 지금 몇 마리 들고 계신 거죠? 브리딩 하는 아이들이랑 킵캐치랑 다 합치면 한 450마리 정도 있고요. 450이요? 네네. 와, 살아있네요 진짜. 크레 맛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와, 비바리움이 진짜 이쁘네요. 이거 직접 하신 겁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아, 그만 숨으라니까, 그게 계속... 아니, 저 멀리 가 있던가. 신경 쓰이게 뒤에서 계속 막 고개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아, 겁나 신경 거슬리네, 진짜 찍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거?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주문 제작한 것도 있어요. 아,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와, 직접 만들어서 파셔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수준급인데요, 실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안 꿀려요, 진짜. 와, 크레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깨구리 있네요? 제가 좀 등치 안 맞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합니다. 아, 등치 안 맞게. 알고 계시긴 알고 계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 옆에도 또 다크 프로그램이네요. 이 비바리움은 저희 매니저 친구가 제작한. 자, 아까 도망 다니는 저 사람 말하네. 아, 매니저.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저 지금 크레스티드 개코 키우고 있는 후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저 비바리움 만드셨다고요? 네. 만들면서 놀림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왜요? 잘 만드셨는데. 식물을 심기 전까지는 네네. 그냥 고목나무 같은 느낌이라서 형광당 아니냐. 이거 가오나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보시는군요 또. 아, 팬입니다. 아, 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아. 여기서 또 태구를 보네요. 태구 이름이 있네요, 이게? 탱구? 네, 저희 흑구 매니저가 애완으로 키우는 탱구라고. 자기가 키운 거 샵에 갖다 놓으셨어요? 저희 샵 자체가 복지가 좋아서. 아, 복지가 좋아서. 네, 애완동물도 샵에서 기를 수 있게끔 환경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준비된 멘트 같은데. 네. 와, 여기 팔로다리움이라고 부르죠? 네네네. 오, 아, 여기 뭐 있네요. 앰플은 안팜. 사장님 뭐 별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 있다. 시앰프로에도 이렇게 꾸며놓고 키우니까 진짜 이쁘네. 키워보시는 거 어때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 크레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사실 요즘 애착은 엠페라한테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레는 돈 때문에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 농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도 또, 와, 양소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우, 이쁘다. 손님들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되게. 네, 좋아하십니다. 자연 같다고. 이런 느낌으로 샵을 통째로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쉬워도 있어, 아쉬워. 네, 이 친구는 분양용이 아니고. 아, 이것도 키우시는 거예요? 네네. 얘들 먹이 까다롭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시비어된 아이들은 귀뚜라미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서. 와, 저 돌디 얘도 한 마리 있어요. 지금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비주류 애들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작은 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 지금 작진 않은데 얘가? 자연에 비해서 작다. 네. 여기가 진짜 메인 룸이거든요. 브리딩 앤 홀드백이라고 적혀있네요. 네네.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붕가붕가 앤 암칸다 이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세이 아, 스태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좀 부끄럽네요. 아, 멀리서 보니까, 세이프티, 이렇게. 오, 씨. 와, 진짜 사용자 너무 깔끔해요, 여기. 오.
와 진짜 거의 호텔급인데. 와 씨, 전부 다 크네. 전부 다 크네. 와 환경이 너무 이뻐요 진짜. 여기 방 안에 크레 몇 마리 지금 있는 거죠? 한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50마리에서 300마리. 네네. 와 살아있네요 진짜. 일단 이제 드디어 우리가 크레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개체부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샵의 멋진 개체들. 네, 이 친구는 이 수컷이 드로이드, 암컷이 메이지라는 친구들인데요. 아예... 근데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젠젝스라고. 아 되게 유명한 브리더죠 젠젝스. 네, 네. 거의 탑 브리더인데 그 분이 메인으로 쓰던 페어예요. 와 잠깐만, 그 유명한 젠젝스 메인 개체를 지금 데려오신 거예요? 네네네. 우와 돈 많이 쓰셨겠어요?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이거? 어, 되게 오랜 시간 귀찮게 쫄라서 되게 어렵게 기둥 뽑혀가면서 빼왔습니다. 이 친구들도 되게 훌륭한 친구들인데 네네. 이 친구들이 탄생시킨 그 호문클럽스라고 지금 젠젝스에서 메인 수컷으로 활동하는 수컷이 있어요. 야, 그 유명한 애들 부모네요 애들이. 네네. 야 얘들이 한국까지 왔구나. 멀리 오셨네요 이거 애들. 네. 일단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와 잠깐만 얘 좀 볼게요. 얘 진짜 이게 영상상에 안 담긴데 진짜 리키 사이즈예요 진짜. 진짜 리키 아일랜드 중성체. 친구도 수입한 개체인데 자로 꼬리까지 재보면 한 25cm에서 28cm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크레들이 성체를 45g부터 성체라고 하는데 네. 이 친구는 지금 75g 정도 되는 와... 친구입니다. 사장님도 손이 엄청 크시거든요. 거의 진짜 이 손으로 맞으면 뒤질 것 같아요. 저 지금 농담 아니고 크레 치고 이렇게 큰 크레 처음 봐요 진짜. 이야 얘도 커버리지가 미쳤네요 진짜.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해칭한 아이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서 분양 안 하고 킵해놓은 개체인데요.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 네네네.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인데 이 화이트 비중이 일반 그 주황색 텐저린 비중보다 훨씬. 아 그러니까 이게 흰색 이제 3차인지 커버리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화이트도 부모를 되게 뛰어넘게 되게 밝은 퓨어 화이트로 나온 친구라. 아 이건 사장님이 해칭을 해가지고 네네네. 안 팔고 키우고 있다. 네네네. 아 자라나려고 지금 보여주신 거네요? 네. 야 이거 잠깐만, 오씨 진짜 특이하다. 컬러가 되게 특이하네요. 이 친구는 요즘에 되게 떠들썩한 카푸치노. 오 카푸치노. 네네. 근데 저는 카푸치노도 트라이 쪽으로 지금 브리딩 하고 있어서. 와 옆에 보이네. 그러니까 그냥 카푸를 키워도 트라이어야 한다. 네네네. 와 꼬리 커버리지도 많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네. 이것도 안팜. 네. 아 잘하는다고. 욕심쟁이. 아 안 팔고 계시네 보여. 네 매니저님. 네. 티그리스에서 일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좋습니다. 제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퀄이나 이쁜 크레들까지도 제가 직접 다 번식도 시킬 수 있고 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제 돈은 안 드는데 이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지가 아, 좋습니다. 갑자기 처음에는 모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복지로도 바뀌네요. 복지가 좋습니다. 아까 전부터 복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사장님 화이팅!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크레스티드의 그 모프는 어떤 패턴이랑 잘 어울리는지 번식을 했을 때 그런 걸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위해서 개체를 두 마리 데려오셨어요. 이 몸 화이트가 절반이 끊어진 친구들을 쿼드 핀 스트라이프라고 해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라인이 4개가 보인다 그래서. 아 여기 등 쪽에 2개, 옆구리에 네네. 양쪽에 2개. 근데 보통 쿼드 핀 스트라이프에서 화이트 좋은 친구들이 꾸덕한 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꾸덕하다고 하면 약간 두껍군 형질. 네네네. 네.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할리퀸 패턴의 친구들이랑 되게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형질인데. 네네네. 그러면 얘들을 붙였을 때 어떤 형질이 더 강화돼서 나온다 이런 게 좀 있네요. 쿼드 형질이 강해서 쿼드 아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 그거를 이겨내고 나오는 할리퀸들이 있어요. 아 그럼 걔들 미친 거리겠네요. 네네. 엄청 꾸덕하고 높은 월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솔직히 익스는 익스끼리 해라 뭐 이렇게 심플한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않았는데. 이거는 제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아 그거는 당연한 거죠. 연예를 물어본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제 사장님 생각이다.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전문가스러운 답변이었어요. 사육방 찍으면서 느꼈는데 렉 사육장도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좀 넓은 환경에서 사육을 하시고 계세요. 이거 밥 먹이시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저희가 하루는 이 브리딩룸 안에 있는 아이들을 피딩을 하고 하루는 네. 분양 중인 아이들 피딩을 하는데 거의 그냥 3명이서 하루 종일 피딩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레 요즘 많이 키우나 크레샵 많다 해도 그래도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크레가 왜 좋습니까? 제가 벌레를 싫어해요. 벌레 싫어하세요? 네네. 아, 벌레 씹어먹을 거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좀 남자답게 생기셔가지고 처음 크레 입문은 그러니까 충식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입문을 했는데 다른 동화뱀과 틀리게 네네네. 손에도 얌전히 잘 있고 그런 매력이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 지경까지 됐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암사동에 있는 티글리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저희들이 정말 생긴 거랑 다르게 상당히 친절하고 대화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좋은 개체들 열심히 브리딩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분양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사장님 외모는 이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외모 가지고 알게 그만할게. 자, 그러면 이상으로 파초이도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